오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또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대형주 쪽 흐름이 더 좋게 나오면서 코스피 탄력이 더 강합니다. 오늘 네.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? 뭐 우선은 뭐 전에 자로 좀 이슈가 됐던 SK하이닉스 이제 오더컬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요. 물론 어제 미국 쪽에서도 마이크론이나 이제 엔비디아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당성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물론 오더컬 관련 이슈야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물론 어제 아마존 이슈가 나왔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한두 대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제적으로 서버램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 게 있는 건지 결국은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실제로 오더컬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또 한 번에 좀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선반영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어제 하락에 대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. 그리고 오늘 이제 6월 10일자로 이제 일본 입국자 허용이 이슈가 되게 되면서 오늘 여행 관련주와 항공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매출이 가장 높은 이제 LCC 같은 회사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이제 카지노 관련 회사는 이제 파라다이스가 일본 업체와 관련 같이 협약을 맺어서 일본 VIP 카지노 쪽의 매출이 높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쪽에서도 우선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은 6월 10일부터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으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흐름을 괜찮게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폴더블 관련주가 그동안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잠시 쉬어갔지만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이는 부분들이 파인테크닉스나 KH바텍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단은 7월 달쯤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지금 이제 6월 초로 해서 이제 양산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5장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뭐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6월 1일 날 이제 뭐 연준에서 QT도 같이 시작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.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대응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왜냐하면은 최근에 게임과 메타버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쉬고 아니면 다시 또 바이오 쪽이 다시 강한 상승을 흐름을 보이는 등 그만큼 시장 자체가 중장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급 쏠림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시장이 아직까지는 대응을 하는 관계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은 예전만큼 강한 상승으로 매수를 들어오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지켜보는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은 변동성 대응으로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